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출근길 지하철 시위. 그나마 그동안 생긴 변화들도 장애인들이 이렇게 소리를 내고 싸웠기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원주 도봉사 삼각팀역당입니다. 전국 장애인 자를 철회해야 한다는 저를 철회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고의적인 열차원의 방해행위는 철도 안전법 제48조 철도보험이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입니다. 독법 제49조 철도 종사자의 직무상 준수가 적용될 수 있으며 그 고등학생 한 명이 자기 핸드폰에 막 주위에 혐오하고 막 소리 지는 어른들 앞에서 살짝 빼더니만 저는 장애인들이 높은 지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욕하는 가운데서 이러고 탁 지하철에 앉아있더라고요. 저희의 이 문제들을 좀 더 깊게 다뤄준 거잖아요. 어떤 뉴스에 1, 2분짜리에 슉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변화들은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 굉장히 큰데 그런데 막 욕하고 갈등만 조장하는 것들로만 비춰지는 과대 대표되는 방식으로서의 이 현재가 있을 뿐이지. 장애인들이 주장하는 이동권은 대중교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리엔 수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경사로는 올라가라고 있는 거야. 우와. 올라가다가 넘어져 죽으라고 있는 거야. 저 이제 올라가는 게 하나 더 있네, 팀이. 아, 이러면 못 가요. 여기 같은 경우는 너무 가팔라요. 그래서 뒤에 누가 없으면 아예 그냥 힘 빠져서 뒤로 넘어. 이들이 돌아본 주요 역세권의 상황은 대부분 비슷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이동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위하고 농성하고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 시위를 왜 하는지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호기심으로 이 활동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왔다라는 분들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한번 나가보니까 아, 왜 시위를 하고 왜 지도를 만들었고 그리고 왜 접근성 정보를 모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뭐 휠비라는 앱인데 휠 더하기 내비게이션이에요. 휠체어 내비게이션. 거의 6-7개월 정도 서울시의 좀 주요 그러니까 조금 번화한 번화가들 지하철역 주변에 휠체어로 갈 수 있는 곳들에 대한 정보를 좀 모았고요. 그걸 이제 앱으로 만들어서 이제 지금 베타 오픈을 했고 이제 그 앱을 좀 더 손봐서 정식 오픈을 곧 이제 앞두고 있고요. 대학로 휠체어로 완전 정복이라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학로 주변에 있는 그 휠체어로 갈 수 있는 곳들에 대한 정보를 좀 몽땅 좀 모으고 그 지도 자체를 만들어서 저희 홈페이지에서 배포를 하고 이제 뭐 각가지 그 맵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맵에다가도 그 정보를 입력하고요. 저희 무의 활동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은 저희 활동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장애가 무의미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장애인인지 아닌지 휠체어를 타는지 아닌지가 무의미해지려면 결국 이런 활동들이 다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래서 이런 법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모든 그 시설들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게끔 의무화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 인식이 변화되는 것들이 그게 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원래 한 해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어떤 결과들보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는 장애인을 지독히도 차별했던 이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권리조차 목소리 내지 못했던 사람들의 존재가 있었고 그 죽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목소리라도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나만은 있으면 좋겠다. PD 수첩이 그 기록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